미스터트롯 최대 수혜자 명탁. 아, 명탁. 아, 그래요. 예, 우리 명탁 씨. 예. 한또배기 2,000원. 예. 다들 이제 영탁 씨를 뽑았는데 맞아, 네. 그래서 영탁은 어디서나 통하는 필살기를 또 하나 준비했다고요. 사실 이제 라스 나온다고 개인기가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담되지. 아, 엄청 부담이 되더라. 그래갖고 그 박신양 선배님 성대모사를 제가 옛날부터 연습하는 게 있는데 그 변희봉 선배님까지 같이 출연을 같이 다 해봅시다 오늘. 혼자서? 내가 또 이렇게 한 거. 최일하님, 방아쇠는 오른손으로 당기는 거죠? 왼손은 그저 거둘 뿐입니다. 와. 지금 방아쇠를 잘못 잡으셨단 말이 변희봉! 변희봉 괜찮은 거 변희봉! 변희봉! 애기야 가자, 애기야 가자. 애기야 가자요? 애기야 가자. 어, 진짜 좋아. 좋아, 좋아. 변희봉 좋아요. 개인기 감별사, 뭐 개인기 말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파격이 근데 그 정도도 괜찮아요. 히든싱어 또 그 메인 작가님도 스타킹 메인 작가님이셨어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스타킹에서 약간 뭐 성대모사를 몇 개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기억을 더듬으셔가지고 이제 윤도현 선배님 편에 처음에 이제 섭외가 왔었어요. 진짜로? 예, 근데 윤도현 선배님 같은 경우는 아주 제가 살짝 비슷하거든요.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윤도현 선배님? 윤도현, 윤도현. 윤도현입니다. 여러분 지금 라디오 스타를 시청 혹은 관람하고 계십니다. 경만족장은 네, 요 정도까지. 경만족장은 괜찮아. 요 정도면 비슷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래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군부대기 군부대기용입니다. 정확하거든요. 급하게 군부대기. 이제는 웃지도 않으셔. 나 있잖아 이런 거 보고 웃잖아. 매일 웃어야 돼. 엄청 웃어야 돼. 웃음을 멈출 수가 없어. 매일 웃어야 돼 이런 거 보면. 나도 살려고 이렇게밖에 안 하는 거야. 그 영탁 씨는 그 안경은 뭐 네. 저희가 없는 거죠? 도수가? 네, 지금 알 없습니다. 아, 예, 예. 뭐 쓰는 이유가 뭐예요? 아, 안경 쓴 모습이 조금 더 지적해 보일 거라고. 박승혜 성대모사이려고 지적이 야, 안경 쓰면 지적으로 보여. 아, 나도 그렇지. 그럼 나도 막 들어간다. 막 들어간다고. 여러분들, 이게 지적입니까? 이게 지적이에요? 어때, 지적으로 보여? 이게 지적이야? 어때? 와, 몰랐어. 몰랐어. 이찬원 씨는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다면서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이제 평범한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버지 엄마한테 손 벌리는 게 이렇게 또 특히 군대 다녀오고 나서 아버지 엄마한테 손 벌리는 게 그게 그렇게 싫어가지고 제가 뭐 저희 아버지 엄마께서 일단은 대구에서 막창집을 하세요. 아, 막창이 맛있지 대구. 네, 대구로 막창이 맛있는데. 근데 이찬원 씨 얘기할 때마다 너무 슬프게 얘기하죠. 막창이야? 아, 이거 왜 그래? 막창이 왜 슬퍼? 아니, 막창. 얼마나 희망적인데 막창이. 아니, 그게, 그게, 막창 좋아. 알아,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태구에서 막창집을 하고. 저 친구 톤이. 아, 또 슬프지 않아? 네, 저희 아버지 엄마께서 일단은 대구에서 막창집을 하세요. 아, 막창. 제가 좀 올리겠습니다. 아니, 슬퍼도 괜찮아.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식당 서빙부터 해서 많이 했겠네. 네, 맞습니다. 네. 아버지 엄마 가게는 뭐 기본으로 했고요. 아. 그리고 뭐 찜닭집에서 홀 보고 제가 직접 찜닭 이거 하고 그리고 뭐 편의점 아르바이트, 뭐 술집 아르바이트, 무슨 뭐 고깃집 아르바이트, 뭐 상하차 아르바이트까지. 진짜 힘들다. 그거 힘든데. 저 그거 하다가 목 뒤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 상하차 아르바이트? 네, 저 80만 원 벌었는데 치료비로 160만 원. 진짜 아이고, 진짜 진짜 그 정도라고. 네. 안타깝네요. 네. 택배는 다 해봤고 너도 해봤지? 네, 저도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고생들 많이. 장민호 씨 편은 그건 다 해봤네. 네. 저도 택배 예. 신성미라. 그래서 신성미. 아, 야, 이게 신성미. 소리도 있어야 돼. 트로트신도 우리 전국 노래자랑도 나갔었어요? 예, 맞습니다. 저는 전국 노래자랑에 총 4회 출연을 했습니다. 4회 출연. 네. 제가 2008년도부터 해서 그해 연말 결선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또 도전을 했었고 대학교 와서 이제 군대 제대하고 도전을.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다. 아, 계속 이제 트로트 가수가 꿈이었던 거예요? 저는 진짜 태어날 때부터 트로트 피만 진짜. 아, 그랬구나. 네. 저는 다른 노래는 사실은 잘 모르고. 수상은 어떻게 됐어요? 네 번 나가서. 처음에는 우수상 그러니까 2등 했었고요. 연말 결선 때 4등 인기상 했는데 그때 1등 했던 분이 송소희 씨. 아, 송소희. 그리고 제가 고등학생 때 나왔을 때는 인기상 받고 마지막 최종 도전에서 1등 했었어요.
수상 비법이 있어요 따로? 이제 심사 보시는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이제 뭐 예순 넘으시고 예순 70대 이런 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통 트로트를 선곡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 심사위원 분들께서 작곡하신 노래를 하면서